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전쟁의 여파로 예산이 삭감된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보수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재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 면세점은 늘었지만 부가세 환급 창구는 부족해 날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지역과 경쟁에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난 연말에 벌였던 사상 초유의 예산 전쟁의 여파로 새해 제주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사회복지사인 김유미 씨가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을 찾았습니다. 자녀 셋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이라 엄마와 아이들의 문제를 자주 상담하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돼 몇 달 뒤면 이 같은 방문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면 저희가 이제 그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장애인 단체도 당장 한두 달 뒤면 직원 인건비 지급도 어렵게 됩니다. 한 해 2천만 원 가량 되던 제주도의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제 1월, 2월 되고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급여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 장려금이나 중증 장애인 입원 진료비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장애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훈 단체들 역시 일부 지역 단체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도의회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세비는 인상하면서 우리 국가유공 보훈 단체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추경 요구를 해라.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한테 참고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구성지 의장은 제주도가 사회단체들을 부추겨 도의회를 압박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주도 예산 편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재정운영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도의원들의 포괄적 재량 사업비 편성 여부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행자부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통보하는 한편 지방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수단체들이 4.3 희생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희생자는 14,000여 명. 보수단체들은 이들 가운데 남로당 핵심 간부와 무장대 수계급이 포함됐다며 4.3 평화공원에서 위패를 철거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서 재연됐고 4.3 위령제에 대통령의 참석을 반대하는 이유로도 거론됐습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오늘 4.3 유족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수단체가 희생자로 볼 수 없다며 문제 제기한 위패에 대해 이달 안에 재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싶은데 보수단체들이 그런 그 위패가 불량 위패가 있는데 대통령이 와서 머리 숙이고 묵념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니까 정재근 차관은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지사와도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추념일 지정할 때 제가 안행부의 주무 담당 실장이고 차관부였기 때문에 예. 정부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남로당 핵심 간부라는 주장이 제기된 일부 인사에 대해서만 재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3 당시 군법재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재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된 산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사후 면세점은 급증했는데 환급 창구는 늘리지 않다 보니 날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선 항공기들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저녁 시간대 제주공항 대합실. 항공사 발권 카운터 한쪽에 설치된 세관 창구 앞에 긴 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내 사후 면세점에서 산 물건에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돌려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날마다 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리지만 창구는 단 하나. 통역도 없는 데다 항공권 발권 줄과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 혼란은 가중됩니다. More than half an hour. Because the line is very long. But they say all the people can go over there. It's not on the line. 이 같은 혼잡은 지난해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점이 폐지되고 사후 면세점으로 바뀌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100곳 이상이 사후 면세점 허가를 받았지만 환급 창구 인력은 한두 명뿐입니다. 사후 면세점 그 반출하신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500가량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특정 시간대 항공편이 이제 집중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갖다가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후 면세점 허가는 세무서가, 환급을 위한 통관 업무는 세관이, 환급은 대행사가 하는 구조이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2017년까지 약 3천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후 면세 시장.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항공관리사무소가 1985년 설립 이후 30년 만에 지방항공청으로 승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직제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제주항공관리사무소가 지방항공청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청은 항공기 운항 인허가와 관제권, 안전운항관리권을 갖게 되고 소음 피해와 토지수용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지방에서도 신공항이나 해저 철도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요구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14조 원. 특히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상 매립이 이뤄질 경우 공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에 확정되는 정부의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입지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 설명회에 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목포와 제주 간 해저터널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며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5개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동남권 신공항과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해 제주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있다는 항공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고 집권 여당의 텃밭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소위 말해서 논리라든가 그런 정책을 갖다가 우선 내놓고. 제주 지역의 경우 항공 수요는 가장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과거에도 정치적 논리에 밀려 불이익을 받았던 전례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 한라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대가 교수협의회장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권 탄압이자 갑의 횡포라며 김성훈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김 총장이 부당한 교수업적 평가로 학문 연구는 물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학의 공공성을 망각한 족벌 사학에 대해 제주도와 검찰은 지도감독과 수사를 엄중히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권봉관 장장과 직원들이 226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여행안내사협회에서 50만 원, 서귀포시축협 대정읍 분여회 이시정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축협 안덕면 분여회 정옥희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은행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과잉 생산된 제주 당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가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판촉 행사에는 구좌 농협과 제주시 새마을회 소속 단체 200여 명이 참석해 당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소비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과 도내 주요 기관에 당근 3천 박스를 판매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건강관리협회 부근 도로에서 38살 최모 여인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입니다. 경찰은 주변에 차량 부속품들이 발견됨에 따라 최 씨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